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출범하기까지 소액 주주들과 포항 시민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지주사 체제 전환이 포스코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고 향후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강회사 포스코가 오늘부터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됐습니다.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는 기존 포스코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이어받고 사업회사 포스코는 비상장 회사가 됐습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늘 지주사 출범식에서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며 그룹의 가치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철강 사업 부문은 수소 환원 제철,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등 친환경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생산 능력 확대, 선도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친환경 철강 생산하는 게 있어서 수소라든지 그런 에너지 인프라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번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그런 면에서 기존에 좀 불확실한 것들을 다시 조금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올 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친화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금 총액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기아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일부에 대해 연내 소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주사들을 괴롭히는 이중계산 이슈는 포스코홀딩스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자회사인 포스코가 지분율 100%인 상태에서 비상장 회사로 남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은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중국 철강 가격 등 철강 업황과 연동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그룹이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인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면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높여줄 핵심 사업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